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면 좋은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으로서 자 이런 형태에서 백집 속에서 수를 내서 백을 괴롭히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실전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이렇게 젖히고 말 것인데요. 아이고 이거는 아무 일도 없죠? 이렇게 둬선 안 됩니다. 모양이 뭔가 있어 보이면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를 내는 힘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이곳에서는 역시 바둑에 급수가 많은 자리 2A1이죠. 일단 여기를 붙입니다. 여긴 뭘 노릴까요? 요 패를 노립니다. 백이 여기 있는 수는요, 이건 큰일 나죠. 백이 있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을 것입니다. 자, 이땐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, 이렇게 끊으면 이거는 백이 이렇게만 더지면은 이건 패가 됩니다. 이것도 패감이 없어서 있게 되면 계속해서 패가 돼서 이것도 상당히 곤란해지죠, 백이. 하지만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은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. 여기는 이거 어떻게 되면 이거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. 요건 요 정도는 당해주죠. 이거는 안 되고요. 그럼 여기서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 요렇게 한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일선에 두 방. 지금 백이 여기 두는 수는 이거 똑같이 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이으면은 여기를 끊어서 여기 역시 패가 됩니다. 패가 되면은 수가 난 거죠. 상대방 집에서 패가 난다는 것은 큰 수가 난 것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쪽을 잇는 수는 여기를 끊어서 역시 또 여기도 이건 죽습니다. 여기 놔야 되는데 이것도 또 패를 피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첫수 여기 붙이고 그럼 이렇게 도는 수는 어떨까요? 여기는 이쪽을 단수칩니다. 단수칠 때 따든가 있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거는 패도 없이 네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건 잡았죠? 그래서 붙이고 여기 있게 되면 이렇게 한칸 뛰는 수를 아셔야 됩니다. 여기 끊는 수는 이런 수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. 여기서 이렇게 한칸 뛰면은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백의 최선은 여기 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요 패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